피부가 좀 깔끔해지는 느낌은 나도 내가 살짝 좀 느끼고 있거든. 아. 그리고 아까 전에 저거 가르쳐 달랬잖아. 공 던지는 거.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공 있지, 공. 야구공이나 테니스공이나 우리 던지는 거. 던지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공. 그런 공을 있잖아. 가지고 놀다가 옆에 지나가는 일반인한테 아니면 학생들한테, 학생들은 뭐 연습하고 이런 거 잘 안 하니까 학생들한테 학교 가가지고 공을 탁 모르는 척 하면서 툭 던져. 학생 거기 공 좀 던져줄래요? 하잖아. 그럼 그 학생이 공을 잡고 던져주잖아. 그러면 잘 봐봐. 그때 그 학생이, 뭣도 모르는 그 학생이 제일 기본적으로 야구에 대해서 뭐 배우고 이런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그냥 던져라 그러면 보통 팔을 있지.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방향을 잡거든. 그만큼 이게 기본이야, 기본. 왼쪽 위팔이. 그러니까 일단 뭐 공 좋아지려고, 컨트롤 좋아지려고 하면 왼쪽 팔을 잘 이용을 해야 돼요. 던지는 거는 오른쪽 팔이지만 왼쪽 방향성, 이게 정말 중요해요. 이게 잡혀 있어야지만 오른쪽이 잘 넘어오고, 잘 넘어와야지만 힘을 쏜다 그러면 스피드가 빨라지고, 그 스피드가 빨라져야지 공을 또 빠르게 던질 수 있고 시원하게 던진다 그러지. 일반인이 130타 던지면 우와 하잖아. 야구 선수 출신들 사회인 야구 해도 130 못 던진 사람 진짜 많다. 근데 그게 되면은 좀 더 빠르게, 좀 더 빠르게, 좀 더 빠르게 되지. 형은 공 던질 때 보니까 왼발에, 왼발이 닿을 때 골반이 있지. 골반이 이동돼가지고 있을 때 보면은 이게 열려가지고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,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제 접어지니까 이게 던지면서 이렇게 되잖아. 그러니까 이제 배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. 그리고 다리가,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. 내 기준에 제일 좋은 저거는 이거였어. 이게 90도.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공 던질 때. 근데 보면은 이 자세에서 반으로 나누면 이게 하체잖아. 밑에가 하체. 하체, 위에가 상체인데 이 자세 이전에 하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돼. 이런 식으로 다리 모양은 뒤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게, 이런 식으로 돼 있게. 뒤에서 보면 2루 베이스에서 이 투수의 몸을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돼. 근데 보통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지. 나도 이거 제일 많이 놓치는 부분인 게 보통 이렇게 돼 있어. 무릎이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얘기지. 요렇게 돼야 돼, 요렇게. 요런 식으로. 요런 식으로 가야 되고, 또 1루나 3루에서 봤을 때는 다리가 요렇게 돼야 되는 거. 요러고 하나, 둘 하면서 이 자세에서 왼쪽 다리가 요렇게 올라가면 이만큼 이제 이게 뒤로 갔다가 이렇게 올려 그러면 이 자세를 만들려고 하면 이동이 되잖아. 그게 중심 이동이거든. 그러면서 그만큼 이동하면서 힘이 실리고 그러면서 또 턴 할 수 있는 그것도 생기고. 어렵긴 어려운데 자세를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. 자세를 저렇게 만드는 거는 정말 어렵지 않거든. 근데 저기서 힘든 거는 뭐냐, 저렇게 중심 이동을 하면서 힘을 받아서 던지는 거. 힘을 받아야 되는 거. 그게 힘들지. 안 뜻이 하는 게 아니고, 비행기 착륙하면은 이게 할 줄 오면은 비행기가 여기 있어. 이렇게 꽂히나? 할 줄 왜? 아니잖아. 여기 비행기가 있으면 비행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착륙을 하잖아. 중심이동도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. 2번, 1번. 중심이동도 요렇게 다리 들었다가, 다리 들었다가 요렇게 뒤에서 내려가면서 앞으로 이동. 요렇게 이동하는 게 편한데, 근데 여기서 보통 두면 다리 들었다가 동 던지니까 앞으로 그냥 쏟아지거든. 바로 꽂히지 말고 비행기 착륙한다 생각하고 요렇게
이렇게. 그러면은 들었다가 쭉 가서 가면서 무릎이 굽혀지고 무릎이 펴져 있어도 중심이 앞으로 이동하면은 싹 들으면서 눈높이 교육이야. 눈높이 교육. 와우. 말로 하는데 이거 이해를 한다고. 대단해요. 야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얘기를 해주는데, 자기가 생각해보면은 아 이게 안되는데 이게 왜 안될까, 아 씨 이렇게 하고 싶은데,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이거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거 사람의 신체는 참 신기해요.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거 하면 돼, 하면 된다는 거 알겠죠?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야구 쪽으로 해가지고 신체로 신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던지는 거나 치는 거나 기본은 똑같아요. 기본은 똑같아. 어? 머리 스타일 귀엽다고요? 아이고 감사합니다. 예. 치는 것도 중심 잡아놓고 제자리에서 돌려서 쳐라 기본. 던지는 것도 다리 들어서 중심 이동하고 턴 똑같아요. 중심 이동이라든지 이런 거 뭐 다 이제 던지는 거나 치는 거나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똑같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거. 공 던지는 거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고등학생이 주면은 왼쪽에 딱 말아주고 턴해서 턴할 때 이제 뭐 붙는다 뭐 한다 돌리면 되잖아. 돌리면 이렇게 해서 바로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돌리면 돼. 그래서 돌려가지고 이렇게 오면 이 시간 동안 이 오른쪽이 올라오거든.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게 떨어지면은 오른쪽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보면 돼. 안지만이 공 던질 때 봐봐. 안지만이 이렇게 공을 던지는데 오른쪽 팔이 이렇게 돼 있나? 아니거든. 이렇게 돼 있거든.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올라오고 내 떨어지면서 올라오고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아 머리가 깔끔하지가 않네. 머리가 너무 기니까. 요래 있으면 또 좀 이따가 형 머리 뒤에 뭐예요? 묻는 친구들 꼭 있을 거야. 빛이야 빛. 막 살아가면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빛. 이게 빛쟁이란 얘기지. 아무튼 그래요. 여러분 갈게요.